광주 서구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열었습니다. 선만수 시민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상무시민공원에서 서구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식전 공연으로 광주 영광원의 풍물패 난타 공연과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위켄시니어 봉사단의 하모니카 공연으로 참석한 시민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축제장이 되었습니다. 2018 한해의 자치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어울림 행사장에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 4빈이 참여하여 행사를 축하하였습니다. 서구간 내 18개 동별 주민자치 나눔 부스가 설치되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주민자치 및 나눔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자치 체험을 하는 주민자치 마당도 운영되었습니다. 공유 마당에서는 공유 나눔 장터가 마련되어 물품 공유도 하고 체험 부스에서는 풍선 아트 체험, 장미 화분 만들기 체험 등 지역 주민이 직접 즐기는 축제장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박람회 부스에서는 서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 클리닉 운영과 학생 공예 작품 전시 등 31개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독도 버스 보도전을 운영하여 기념 촬영도 하고 독도 버스 안의 홍보 영상물을 통하여 독도에 와 있는 생동감 있는 영상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 마당 거리와 다문화 가족 전시 및 세계 전통 의상도 만날 수 있었으며 사진전으로 제2회 광주 서구 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도 있었습니다. 주민자치 마당의 작은 주민총회에서는 동장 주민 추천제 등 의견을 묻는 주민이 현장 스티커 투표를 하는 모습입니다. 2018 서구민 자치복지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통하여 주민이 행복한 시대를 펼쳐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CMB 시민기자 선만수입니다.